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할 취미, 그러니까 나는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한번 말도 해볼래요? 없어요? 손 든 건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말해볼래요? 천천히 만치요. 아, 좋은 취미죠. 네, 아무튼 오늘날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여가, 취미생활을 즐기며 삶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즐기면서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 저희 10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어디 볼까요? 여러 가지 운동에 관련된 체육 동아리,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 동아리를 비롯해서 미술, 음악, 영어, 역사, 심지어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고 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포츠인 농구와 관련해서 농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별 보는 것과 관련해서 플레이아데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아데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사진 속 인물 누구 같습니까? 누구 같아요? 안 보여요? 그냥 할게요. 사진 속 인물, 여러분들 기준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 바로 저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을 쓸까 고민하다가 그나마 좀 잘 나온 사진으로 골라봤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여드름이 좀 없었던 때라. 이 사진 찍은 지가 2학년 초반 때입니다. 2학년 초반 때부터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 한번 올려봤습니다.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관심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하며 마음이 잘 만든 친한 친구를 사귈 수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학교 생활로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과 그리고 소중한 교훈들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작은 흥미 하나하나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고3이 될 무렵까지도 자기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고 항상 찡찡거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찡찡거리던 친구가 있었는데 사실 저와 같이 플라데스 활동을 한 친구예요. 이 친구 3학년이 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친구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새롭게 별 보는 것이라는 취미를 그리고 흥미를 찾은 후에 그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바탕으로 지금은 천문우주학과에 진학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꿈은커녕 목표조차도 없었던 이 친구, 작은 흥미 하나를 찾더니 꿈과 목표 모두 가진 훌륭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훌륭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예는 작은 흥미 하나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10대 때의 이런 흥미와 활동은 금방 말한 삶의 방향에 대한 설정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소중한 교훈이나 경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날 무렵에 11월달 대전광역시 천체사진 사령대회가 있는데요.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8월달부터 플레이아데스 친구들과 동아리 담당 선생님, 날씨가 맑은 날이면 항상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야자를 빼먹고 이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안 보이시나요? 별 사진인데 이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항상 밖으로 나가 새벽에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그렇게 3개월 동안 살았는데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 주변의 친구들은 저
저에게 의아한 눈빛을 많이 보내기도 했었고 제 담임선생님은 저에게 은근한 협박까지 하시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왜 제 친구들이 저에게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제 담임선생님이 왜 저를 협박하셨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제가 문과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문과입니다. 문과였어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런 소리를 하시면서 선생님에게 이과로 강제 이적 당할 뻔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열심히 준비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소개했던 제 또 다른 동아리 농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중에서도 운동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아무튼 2학년 때 친구와 함께 한 농구 게임을 계기로 농구라는 스포츠에 흥미가 붙게 되었고 그 당시 농구부 주장이었던 친구의 도움으로 농구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운동신경도 없었고 실력도 없었고 거의 인맥으로 들어오다시피 한 저에게 그리고 더불어 강당에 와서 야자를 빼며 농구할 생각이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회에 나가야 한다는 소식은 저에게 걱정을 넘어서 완전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생각하다가 동아리를 나올까 그냥 할까 몇 번의 거듭 생각 끝에 어차피 해야 하게 된 거 같은 팀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는 생각으로 주말 때 혼자 연습하는 건 물론 심지어 잠을 잘 때까지도 손에 농구공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농구공을 꼭 안고 그렇게 잠을 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경험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저는 노력의 소중함이나 같은 목표를 위해 협동하는 것 그리고 책임감이나 남을 위하는 공동체 의식 등 약간은 진부하지만 소중한 삶의 가치를 직접 느끼면서 뼈와 살로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많은 것을 배우며 한 명의 사회 구성원이 되어가는 20대 청소년기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교훈들은 분명 살아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고 그것을 개발시키는 것 그게 바로 10대 때 해야 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가치 있는 일 지금부터 모두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